안녕하세요. 단원의 제시 최재현입니다. 오늘은 긴 말 안 할게요. 엉덩이 처진 살 그리고 옆살 때문에 청바지 핏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이번에도 레전드급으로 좋은 동작만 쏙쏙 뽑아서 엉덩이 앞, 옆, 아래 모두 모두 자연 엉뽕 만들어드리니까요. 꼭 끝까지 따라하셔야 됩니다. 도자기 장인처럼 엉덩이를 한번 빚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go!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누르고 갈까요? 해볼까요? 처음에 앞으로 한쪽 다리를 보내고 무릎이 90도 되도록 굽혀줍니다. 이때 올라올 때 무릎이 다 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동작 반복할게요. 이때 골반이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생각, 무게중심 완전 이쪽에만 자극이 가야 합니다. 뒷발은 걷을 뿐. 상체가 너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코어에 딱 힘 주고 뒤꿈치 밀어서 쭉 올라와주세요. 올라오면서 호흡 후 뱉을게요. 후 반대쪽 가볼까요? 동작 그대로 합니다. 시작. 이때도 무게중심 항상 앞쪽 발에 뒤꿈치 밀어 올리듯이 올라올 때 호흡 그대로 후 유지해주세요. 다리는 다 피는 게 아니에요. 자극이 조금씩 올 텐데 이거를 즐겨주세요. 뒷발은 걷을 뿐 계속 앞쪽에 자극 주세요. 끝까지 후. 다음 동작 해볼게요. 어깨 넓이 1.5배로 벌리고 발끝 바깥으로 향하게 엉덩이 뒤로 쭉 앉아준 상태에서 고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릎 안 밖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엉덩이와 발바닥은 땅에 딱 고정해주세요. 민망해하지 마세요. 엉덩이 채우는데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호흡 자연스럽게 무릎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의 움직임을 통해서 엉덩이에 계속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지금 허벅지에만 힘이 가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뒤로 살짝 더 내민 상태에서 고정해주세요. 그만! 바로 인사이드 런지 해볼게요. 정면 본 상태에서 무릎 앞으로 한쪽 고정하고 뒤쪽으로 보냅니다. 앉아주세요. 일어나고 다시 반대쪽. 이 동작은 엉덩이 바깥쪽 채우는데 아주 좋고요. 허벅지 안쪽 자극 주는데도 무척 도움이 돼요. 올라올 때 후. 앞쪽 다리는 정면 향해야 해요. 후. 깊이 앉으면서 자극 느꼈다가 밀어서 올라와 주세요. 밀어서 올라오기. 후. 마지막 한 번 더. 후. 이번에 엉덩이 아주 골고루 채워주는 동작. 스쿼트 자세에서 왼쪽부터 그대로 움직여줄게요. 준비, 고! 한 발, 한 발. 반대로 한 발, 한 발. 이때 엉덩이가 최대한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해주세요. 후. 상체 고정합니다. 다리만 최대한 움직여주세요. 별로 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지금쯤 자극이 오실 거예요.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끝! 다음 엉덩이 자극 동작 해볼까요? 앉아서 할게요. 테이블 포즈.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 주고 한쪽 다리를 위로 올린 상태로 발바닥을 천장 향해 올려주세요. 엉덩이 아래쪽에 자극 많이 갈 거예요. 이때 허리가 활처럼 휘는 게 아니라 꼿꼿하게 펴고 엉덩이와 코어 힘 집중해주세요. 다리가 모두 펴진다는 상태가 아니라 90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극 집중해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반대 해볼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한쪽 올려서 그대로 위로 올릴게요. 허리가 활처럼 휘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굽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코어에 집중해주세요. 코
코어는 배만이 아니라 척추 모두 포함이에요. 코어 힘 주고 시선은 바닥 정면 하는 게 훨씬 활이되지 않습니다. 쭉 끝까지! 그만! 바로 다음 동작 시작해 볼게요. 다리 쭉 핀 상태에서 바깥으로 작은 원을 그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작게 원을 그립니다. 너무 큰 원이 아니에요. 시계 방향으로 계속 시선을 바닥으로 해주세요. 이번엔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리 돌려볼게요. 작은 원 반복합니다. 코어 힘 집중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스톱! 위아래로 보너스 타임 갑니다. 이때 자극이 가장 많이 가실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호흡 차분하게 내뱉어 주세요. 끝까지! 그만! 반대쪽 가볼까요? 동일하게 다리 핀 상태에서 바깥으로 다리 돌려볼게요. 준비 시작! 너무 큰 원이 아니에요. 큰 원보다 작은 원을 그리면서 엉덩이 자극에 집중해주세요. 엉덩이 자극 느껴지시나요? 이번엔 반대로 돌려볼게요. 내 다리가 내 맘대로 안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 다리 잘 달래가면서 끝까지 해볼게요. 코어의 힘 집중! 멈추고 이번엔 위아래로 보너스 타임! 이때 자극이 가장 크니까 꼭 끝까지 따라 하셔야 돼요. 거의 다 왔습니다. 끝까지. 그만. 다음 동작 해볼게요.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로 상체 팔은 발 앞으로 11자 둡니다. 이 상태에서 쭉 뒤꿈치 밀어서 올릴게요. 골반 시작. 하나 둘.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는 것보다 엉덩이의 자극에 최대한 집중해주세요. 배를 내미는 게 아니라 골반을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엉덩이의 큰 자극을 위해서는 뒤꿈치를 최대한 힘을 줘서 밀어 올린다고 생각해주세요. 뒤꿈치에 온 힘 집중! 골반이 올라갈 때 엉덩이 양쪽에 힘 쭉 들어갈 수 있도록. 그만. 이번에 바로 옆으로 누울게요. 한쪽 팔 바닥에 대고 몸 최대한 일직선 상태에서 위에 있는 다리 무릎 옆에 둡니다. 시작. 동작을 할 때 엉덩이 자극도 중요하지만 상체에 힘을 줘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발라당 최대한 집중해주세요. 동작 계속 반복할수록 엉덩이 바깥이 채워지는 느낌 드실 거예요. 점점 자극이 오시죠? 동작 계속 유지할 때 승모의 힘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만. 반대편 바로 시작해볼게요. 그대로 일직선 누운 상태에서 한쪽 팔 앞으로 무릎 옆에 대줍니다. 시작할게요. 엉덩이 바깥쪽 채워진다는 느낌으로 반복할게요. 이때도 동일하게 코어의 힘 집중해서 상체가 너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조금씩 엉덩이와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계속 집중할게요. 엉덩이 자극! 바깥쪽 채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호흡! 후! 마지막 하나! 그만! 자, 이제 마지막 동작 해볼게요. 이번 TV 앞에서 우리 아주 익숙한 동작으로 무릎부터 팔 끝까지 일직선 상태에서 위쪽 다리 들어줄게요. 아래 위로 반복합니다. 이때 다리가 반대 다리와 붙는 게 아니라 허공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코어에 집중해서 상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후. 이쪽 엉덩이 자극 느껴지시나요? 계속 집중할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엉덩이 채워지고 있어요. 마지막 한 동작. 끝.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반대쪽으로 누워서 세상 편한 자세로 무릎 끝부터 팔 끝까지 일직선 상태에서 다리 올릴게요. 시작. 이때 옆구리 자극이 아니라 최대한 엉덩이 자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호흡 버텨줍니다. 상체 너무 넘어가지 않도록. 이 동작 정말 집에서 TV 보시거나 넷플릭스 보실 때 틈틈이 해주시면 아주 아주 좋은 동작이죠. 다리 쭉 펴주세요. 끝까지. 그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엉덩이에 좀 자극을 온전히 느끼셨나요? 지금 엉덩이가 막 욱신욱신 하겠지만 내일은 더 아프실 거예요. 원래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그 근육이 상처를 입으면서 크지만 이게 꾸준히 반복될수록 자연 엉뽕 만들기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엉덩이 운동을 했을 때 허리는 좀 짧아 보이고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옷을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예뻐져요. 근데 사실 엉덩이 운동은 이런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힙이 약하면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닐 때 허리에 무리를 하게 되고 무릎에도 우리 몸의 하중이 부하가 많이 가게 돼요. 근데 이 힙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힙이 탄탄하면 내가 똑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좀 덜 찌는 체질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엉덩이 운동 꼭 하셔야겠죠? 꼭!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에만 담아두지 말고 일어나서 따라해보세요. 엉덩이 운동은 정말 두 번 해도 세 번 해도 너무너무 부족한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하체 운동했으니까요. 하체 필수 스트레칭으로 꼭 마무리해주세요. 그럼 다음 레전드 운동에서 만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